안녕하세요. 감팁입니다. 2022년도 대본감 판매가 끝이 났습니다. 감농사도 벼농사도 끝내고 나니 한해 농사가 끝이 났네요. 이제서야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상품이 되지 못한 감으로 간단히 감식초를 만드는 법 소개할게요. 어린아이도 만들 수 있을 만큼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감을 담을 장독이랑 장독의 입구를 막을 종이 호일 아니면 종이 아님 비닐과 고무줄이 필요합니다. 사실 면포를 사용하면 좋습니다만 장독이 숨을 쉬어주기 때문에 꼭 면포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장독은 감식초를 담그던 독을 계속 사용하시면 좋지만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준비물을 준비하셨으면 장독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장독을 씻는 방법은 장독을 깨끗한 물로 헹군 후에 따뜻한 물을 반나절 담아두시면 됩니다. 반나절 두었던 장독의 물은 버려주시고 장독을 엎어 말려줍니다. 말려둔 장독은 지폐에 불을 붙여서 장독 안을 한 바퀴 훑어주시면 됩니다. 장독이 준비되시면 행주로 감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서 독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감 꼭지는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개의 독을 다 채웠습니다. 준비한 비닐을 장독 입구에 씌워줍니다. 그리고는 고무줄을 이용해 입구 부분을 봉해줍니다. 요렇게 말이죠. 입구에 씌운 비닐을 안쪽으로 접어주시고 장독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먹으려고 빼놓은 홍시인데요. 독에 담아놓은 대봉감들이 익으면서 그린과 같은 홍시로 변한답니다. 그리고 그 홍시가 숙성이 되면서 2주 정도 지나면 조금씩 식초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아진 식초가 6개월쯤 되면 맑은 식초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 맛도 향도 덜하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1년이 되면 감식초를 거른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은 1년이 된 감식초입니다. 초막이 보이네요. 한번 걷어볼게요. 두꺼운 초막을 걷어내니 아래에 잘 익은 감식초가 보입니다. 초막 밑에 있는 감식초를 면포에 걸러서 열탕된 유리병에 보관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식초가 얻어져서 보관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초막을 열어서 필요한 양만큼의 감식초를 퍼낸 후 다시 초막을 잘 닫고 독의 입구도 잘 봉해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1년이 된 감식초는 맛도 색도 6개월에 뜬 감식초보다 훨씬 좋습니다. 오늘은 마른 행주로 대봉감을 닦아서 장독에 넣고 잘 봉해만 두면 저절로 식초가 되는 감식초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한 감식초 만들어 가족의 건강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